일단 성기선 요새 80% 이상이 훌수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필드를 까는 덱은 모독, 파이블의 연자 뭐 이런 걸로 그냥 아그작 아그작 씹어먹죠. 봄타는 군단의 메카 군주 전학선사님의 상대해주마. 아, 썩 좋진 않네. 비밀 기사도 있는데 비밀 기사도 기본적으로 어그로드 기반이라 모독이랑 파멸의 연재를 쓰는, 그러니까 지불은 안 쓰지만 이런 덱에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코도 많고. 얼기죠? 망가. 자, 이게 한 판 한 판이 생각보다 길어요. 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어설프게 이기고 지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될 수 있어. 그러니까 쉽고 빠르게 전설을 찍겠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전설 찍고 다음 덱 갑니다. 다음 게임 갑니다. 아, 조용히 해요. 뭐야. 아 뭐야. 컨셉은 무슨 컨셉이에요. 빛이 희미해져도 우리 싸운다. 니들 맨날 나 못한다 뭐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안 뭐지. 안 졸리 하나도 안 졸리. 철소리 번영 내 실력으론 전설목감이 대발로 밀어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님들은 대발로도 못 밀잖아요. 야 이거 공허군주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요새 가끔 올빼미 쓰는 홀기도 있거든. 차라리 유령 민병대가 좋을 수도 있어. 이즈뱅으로 전설 가면 만 원. 시간 보고요. 엄청 빠르고 강력하게 치라고. 정리 안 해? 정리 안 해? 나 모독 있다. 아 모독 있어. 그래. 파멸의 연자. 이거는 다음 턴에 배반 이거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장점이냐면 상대가 이거를 잡기가 힘들어. 뒤집게나 침묵 없으면. 어차피 무슨 덱이든 1급 5성에서 전설 못 가고 미끌미끌 할 텐데 슈렌법은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전설 금방이지. 마녀의 킥마서 두 장. 제발 전설 실패했으면 좋겠다. 다신 매달 전설은 가요 소리 못하게. 아, 무슨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어. 몇 달 안 그러시더니 결국 이번 달은 전설 못 가시겠네요. 아 찍나니까요. 다음 턴에 요거 요거 주고 모독 코스가 안 되는. 아. 나이성. 근데 악공군 주면은 아 이거 좀 그런데. 차라리 이거보다 요거 두 장을 내면 모독각이 나지. 경계를 늦추지 않으리라.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으리라. 잡지 마, 잡지 마. 문제는 이게 잘못하면은 얘 때문에 얘가 막 저거 할 수 있거든. 여기서 주술사 좀 많이 갖고 하면은 폭풍 인도기 막 이딴 거 나올 수 있거든. 피해 욕망. 오케이. 이러면은 모독 먼저 쓰면 카드 안 줘. 얘가 체력 1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죽어. 다음 턴에 모독 써서 정리하고 이거 내면 이겼어요. 이거 냈을 때 잡을 수 있는 게 없거든. 이거 코스가 안 되죠. 그럼 모독각 버리고. 아 모독각이네. 이거각 버리고. 이거 내면은 이거 못 잡아요. 수액은 왜 안 쓰냐면 그거 찍어 넣어야 돼요. 7코스 저거. 7코스 그거 끊어야 돼요. 그 넓적한 거.
제일 좋은 거는 요거 요거 쓰는 게 좋은데 그럼 저 상대가 넓적갈 찼을 때 좀 아프거든. 근데 딜을 안 맞으려면 그러니까 요거 요것도 괜찮은데 요거 요거를 쓰면은 내가 체력이 14가 되고요. 이를 교환하면 11이 남아. 지금은 그냥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래 놓고 이득 교환하고. 네. 서포터 공개 오디션보다는 서포터가 아니어도 돼요. 왜냐면 포지션은 변경하면 되니까. 그냥 좀 티어가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 이거는 리로이가 있으면 많이 위험하거든. 탭을 누를까 말까. 어차피 리로이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탭을 안 누르면 요거 깨면 리로이 있어도 안 죽는데 탭을 누르면 리로이 있으면 죽거든. 요건 확정이야. 요건 확정이고 무척 놀랍군요. 탭을 내고 수액을 내든가 그냥 수액을 내든가인데 리로이 한번 배제할게요. 자, 이제 도발벽만 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이번 턴에만 안 끌려면 이걸로 도발 세우면 이길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영능 누르면 TC각.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일단 도발 보고요. 어? 잠깐만. 신문관 좋다. TC로 하나 뺏어오고. 아, 깝 이거 뺏어왔으면 대박이네. 원래 3번 뺏은 다음에 요거랑 같이 쓰려고 그랬는데 요거 체력 회복도 되니까.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서리늑대 부족이 가다. 서리늑대 부족 고드프리 황천. 도발 두 개라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 때려놓네요. 어이! 형님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김엑스스이고 30대이고 누나 있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 나왔고 석사 졸업했고 이번에 수학 강사로 취직합니다. 혹시 이러다 저도 모솔드제가 되는 걸까요? 되게 비슷하네요, 저랑. 이 망쳐라! 가자!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것 같은데? 저랑 비슷하게만 될 수 있으면 참 좋으시겠네요. 행복한 삶을 살으시겠어요? 아! 넓적할 나오는 거 봐라. 넓적한 녀석. 이게 제일 걱정돼서 수액을 아껴놨었는데 여기서 난 뭐가 있냐면 공허군주나 굴단 이런 거 나오면 이겨요. 지금 황천이나 고드프리도 아니야. 근데 황천 나오? 파악을 해야 한다. 이거는 황천 쓰고요. 리로이 배제하고 상대가 찍잖아? 그럼 다음 턴에 진리악스 고프 갈게요. 어차피 리로이면 2데미지나 4데미지나 죽으니까.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서리늑대 부족이 가자. 확실히 실수했군요. 서순 킹가프리 경 이렇게 되면 리로이가 나와도 두 번 쳐야 되기 때문에 체력 6이 올라가거든.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필드 잡고 상대 무기도 없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겼죠? 영혼을 바쳐라. 리로이 나와도 2대 모자라고요? 이거를 얘를 살릴 수도 있었던 게 얘로 이걸 때리고 했으면 살렸는데 더 좋았겠다. 오 넙적칼. 오 넙적칼 튀었어. 이거 리로이보다 넙적칼이 더 무서웠거든. 아니 이걸로 은폐 십자구 조작기. 아 그래도 못 살리는구나. 리로이 나와도 안 돼. 사실 방금은 넙적칼이 더 무서웠어. 이제 나는 공허군주 두 장이고 주문석도 있고 배반이나 모독만 안 나오면 돼. 근데 배반 나오면 이거 해서 준 다음에 상대 리로이 태우면 돼. 이걸 지금 안 쓰는 이유는 리로이나 버프류 밖에 없어요. 탭 눌러서 찰 수 있는 게 제일 1등이 나는 주문석밖에 없거든? 좋아! 우마기로 때려 죽인다! 다음 턴 12D 킬각. 아 공격 대장이었어? 가마솥! 오케이 이겼다. 야! 호우! 아 질 뻔했다 그지? 이 정도가 실력이죠.